48주는 46문답부터 49문답까지 있어요.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문답.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네. 하늘에 오르셨다. 그래서 한자로 승, 천, 천. 하늘로 승,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승천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것조차도 하늘에 계신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 계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물론 사도신경에서 별도로 이 고백을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몸으로 아까 표현했죠. 부활은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했다고 했는데 승천도 똑같이 예수님의 몸으로 그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실제로 어디 계세요? 저 구름 위에 앉아 계세요? 아니면 우주 대유권 밖으로 우주 어딘가에 떠돌고 계세요? 아니면 태양계 우주의 그 구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디에 계신 거예요? 우주 타워 위에. 그쵸. 이런 거에서 또 어려워져요. 근데도 구분해야 될 건 뭐냐면, 잘 보세요. 구분해야 될 건 뭐냐면, 실제로 제자들이 보는 눈 앞에서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다음 또 어디까지 가셨냐? 추적해보자. 뭐 추적장치를 달아서 예수님 우주 어느 공간까지 가셨는지, 뭐 빛으로 몇 광년 거리까지 가신, 이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야. 올라가신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복받은 자들이 앞으로 영원히 거하게 될 그곳에 계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기보다는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늘에 오르신 건 사실이다. 47문답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근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있죠? 그럼 예수님 하늘로 올라간 건 그럼 다시 내려왔나요? 하늘 올라간 게 거짓말인가요? 이런 생각, 의문을 갖는 사람을 위해서 이 대답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으로는 사람의 모습으로서는 실제로 공간을 이동해서 장소를 이동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예 이제 멀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볼 거고 지금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죠.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그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거처를 구할 것이다 할 때도 우리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뭐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몸으로 실제로 봤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나랑 같이 있었어요. 몸으로. 그러면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랑 같이 실제로 밥도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48문답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신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이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신 것에 대한 그 의미와 그 유익을 말하기 전에 지금 48문답은 사실 신성, 인성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8문답을 일부러 집어넣고 이걸 정확하게 하게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다는 의미가 사실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철학적인 것 같고 굉장히 너무 또 상징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48문답이 있는데 한번 다시 눈으로 보세요. 먼저 질문 자체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성 사람으로서는 하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잘 들어보세요. 구별되지만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다? 하나. 삼위일체를 할 때도 똑같이 표현했어요. 잘 보세요. 이 표현이 중요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별되시지만 삼위가 구별되시지만 그 삼위가 분리되시지는 않는다. 분리되면은 더 이상 하나의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도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신데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 분리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냐는 그럼 분리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성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 신성은 인성을 초월합니다. 이게 77페이지까지의 대답이에요. 신성은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본성은 어디에나 계시고 인성, 예수님의 사람됨을 초월해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그러나 그 제일 아래 대답을 보세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은 인성 안에 거하시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인성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인성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예수님의 전 인격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인격이기 때문에. 자, 다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구별되게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돼서 한 인격체신 거예요.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할 때 인성은 떨어지고 우리 신성만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전 인격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성으로도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와 지금 같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또 말을 해요. 이게 사실 굉장히 모순처럼 보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자, 마지막 49문답.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어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 이끌어 오르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위에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하늘에 오르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냐를 세 가지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에 오르신 것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에요. 부활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주실까요? 뭐라고 기도해 주실까요? 진야? 밥 잘 먹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 특별히. 요한 1서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변호사가 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로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17조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의 승천의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하늘로 끌어올려질 것입니다에 대한 보증이 된다.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 그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것이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간다. 그것이 준비되면 너희를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믿고 보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에서 첫 번째로 얻는 우리가 얻는 유익은 그리스도께서 보증으로 성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신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죠. 근데 이제 그 보증으로 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늘로 올려질 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표현을 해요. 물론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올려질 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유익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저는 이 땅의 것을 막 목숨 걸고 찾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데 나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 그곳을 늘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유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